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인들의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로 선정되는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정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등원 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출판기념회뿐만 아니라 간호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엄선해 그간의 희생과 노고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표창 시상식은 오는 12월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